네, 중랑구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배정했던 경직성 경비를 줄여서 주민 편익 사업에 중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영 기자입니다. 중랑구가 1조 71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54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를 줄여 주민 편익 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뭐10% 정도, 행사 운영비 같은 경우도 뭐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여 가지고 주민들 지원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분야별로는 먼저 사회복지에 전체 예산의 60%를 편성했습니다. 총 6,304억 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비롯해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구민 건강 한마당, 호국보훈기념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개발에는 90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모아주택 본격 추진과 해원여고 주차장 건설 사업,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은 더 늘렸습니다. 올해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친환경급식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랑 패션 지원센터 건립에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과 중랑 제2미디어센터에 각각 25억 원과 15억 원을 배정했으며 중화이동과 면목 7동 복합청사 건립에도 172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